친구는 저음, 중음, 고음을 고르게 하고 있거든요. 발음을 끝까지 처리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노련한 성악가처럼 하더라고요. 목소리만 들으면은 중고등학생 언니인 줄 알겠어요. 어, 진짜요? 10살 소프라노 박예나입니다. 근데 무슨 곡이에요, 이거가? 이 곡은 세토 마미 세토 소 스피릿이라는 곡인데요. 날 사랑해 한숨 준다면 이라는 곡이에요. 이 친구 봐서요. 아, 네, 너무 잘하던데요. 저것도 학생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2학년? 일단 발음이 되게 명확하고요. 톤도 고르고 네. 안정돼 있는 느낌? 이탈리어 발음을 끝까지 처리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노련한 성악가처럼 하더라고요.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해요. 레가토식에서 퍼즈맨테 하든 건 나를 해서 끝까지 부드럽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정말 좋은 테크닉으로 이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다는 거는 어제나 세계적인 프리마돈나 박예나 예나 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즐겨야 되는데 예나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즐기고 노래를 하는 걸 보고 있으면 행복해하는 게 보여서 곧 정기 연주회가 있는데요. 이번에 제가 노래할 곡 연습 중이에요. 학교에서 맨날 노래 부르는데 또 불러? 예나 잠깐 쉬었다 할래? 아니 할 거 많아 연습해야 돼. Me voglio fare casa, mezzo mare. 이탈리아 곡은 제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. Me voglio fare casa, mezzo mare. Me voglio fare. 예나야. 좀 잘하나? 이런 느낌? 제가 즐기는데 거기서 더 잘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힘들긴 한데 재밌는 것 같아요.
연습 많이 했으니까요. 잘 될 거예요. 확신해요.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? 부모님이랑 음악. 기분이 좋을 때나 행복할 때 그냥 정신을 차려보면은 노래를 흥얼흥얼거리고 있어요. 노래를 부르면 행복해하는구나 싶더라고요.